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인 코 이창훈입니다. 지난 6월 15일 뉴욕 UN 본부에서는 한국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평균 나이 65세 청춘 합창단인데요. 지난 2011년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던 청춘 합창단이 지금도 열정적으로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UN 본부 무대에서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문구를 몸소 실현해 오고 있는 멋진 청춘 합창단의 이야기 오늘 포피초대석에서 들어봅니다. 7월 3일 금요일 포피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월 3일 포피초대석 청춘합창단이 부른 어머님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 노래를 들었는데 참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느낌이 아닌 어머니의 또 부모님 심정으로 또 부모님을 겪었던 그 마음들이 잘 녹아져서 가슴 뭉클하게 들었던 또 감상했던 곡이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해서 더욱 포피초대석이 다채로워진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청춘합창단의 이만덕 총무 그리고 정재환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까지 흘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가장 먼길 오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합창단에서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이만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합창단 UN 공연 프로젝트 매니저 맡고 있는 정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만덕 총무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합창단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 총무면 예. 돈인가요? 네. 합창단의 모든 살림, 예, 네.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아. 우리 뭐 연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 어떤 사무를 다 총괄하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분을 모셨군요. 정재환 매니저는 어떤 일들을
저는 이제 네. 어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네. 기획이나 어떤 실무적인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 제가 어떤 그런 매니저 역할과 기획 역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방송을 많이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생방송인데 오늘이 두 분 다 잘 우리 이만덕 총무님 어떠세요? 아 예, 방송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덤덤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성재 매니저님은 저는 어떠세요? 저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합창단과 함께하는 방송으로는 처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3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음악도 듣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편안한 느낌으로 네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춘합창단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서 뉴욕 유엔 본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이 오르기까지 과정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청춘합창단이 이뤄낸 기적과 열정의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덕 총무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청춘합창단이 그동안 사실 많은 공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무대에 서야겠다 이런 꿈을 꾸셨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예. 우리 합창단은 그동안 만드는 연주를 해왔습니다. 네. 2011년 9월 24일 그 청춘합창단이 방송에서는 끝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합창단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해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 뜻이 있는 몇 분께서 이 아름다운 만남과 인연을 그냥 흩어져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합창단을 재창단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9월 27일 날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재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그 지금 현재 그 단장님으로 계신 우리 권대욱 그 지금 단장님께서 네. 그러면은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유엔에 가서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예, 그때 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 우리는 유엔에 가서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재원 매니저는 청춘합창단의 뉴욕 유엔 본부 공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던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청춘합창단 권대욱 단장님과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유엔에 가보자. 가보자. 네, 그렇게 요청을 주셔서 좀 도움 요청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NHN 엔터테인먼트 애드라는 이제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쪽 회사에서 이제 기획사 역할을 해주겠다. 그렇게 자청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저도 일로서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하셨나 보네요. 반년 정도 하신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워낙 무모한 도전이다 그렇죠, 보니까 어느 정도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 결성하면서 공연하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이만덕 총무님 네, 네. 반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당시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작년 초에 네.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시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해보는 소리겠지라고 이제 시큰둥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까지도 갈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네, 반신반의죠. 예, 네. 갈 수 있을까? 우리 실력으로 또한 거기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올 4월 7일 답사를 떠나서 비로소 유엔 본부에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그때야 우리가 유엔에 가게 됐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거네요. 제가 정리해 보면 네. 갈 수 있을까? 네. 가서 갈 수 있네로 네, 맞습니다. 바뀐 예, 어떤 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재환 매니저가 소셜 뭐 펀딩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어떠셨어요? 뭐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합창단 어르신들이 이제 인원이 많으시고 권대욱 단장님이나 뭐 윤학수 대협력처장님이나 이런 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막막했는데 또 중간부터는 뭐 좀 이제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마음 고생도 아무래도 이제 돈을 구해 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마음 고생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합창단 어르신들과 좀 정이 더 들잖아요. 네,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돈을 구해오면 이분들은 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네. 저한테도 보람이 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의 힘과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응원의 힘 같이 그쵸, 그쵸, 모아져서 그쵸. 한 건데 맞습니다. 사실 뭐 돈이 있더라도 유엔에서 오케이 해야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행된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학수 대외협력처장이라는 저희 네. 협창단원 계십니다. 네. 그분께서 약 1년 전부터 수십 번의 메일을 아~ 보내시면서 요청을 드린 끝에 주회장처 보냈더니 예, 그 승낙을 받았고 사실상 저희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었고 네. 근데 유엔 측에서는 아무래도 통일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더 공감될 네. 수 있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 노인 학대 인식 제고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저희는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은 총무님 그 네. 유엔에서 처음에는 될까 해서 오 됐네 라고 바뀌었을 때 기분 갑자기 분위기 어땠나요? 아 그때 기분은 진짜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요? 답사 갔을 때 유엔을 네. 방문하고 유엔 담당자들과 미팅을 끝내고 드디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뭐 종교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모든 게 불가능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내용을 우리 단원들에게 전했을 때에 단원들 모두가 환호하고 정말 꿈같은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구나 하고 환호하면서 그 박수쳤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눈물도 좀 흘리고 박도 치고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공연하기도 전에 축제 분위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다 느껴지네요. 이 느낌들이 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게 됐고요. 또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공연에는 관객이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떤 분들이 함께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재 매니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공연에는 그 공연장이 유엔 본부 경제사회 이사회장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거기가 한 400여 석 되거든요. 꽉 찼습니다. 아. 네, 꽉 찼고 정말 저희가 바래왔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관람을 해주셨고요.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유엔 총회 의장님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옆에서 실무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외교관들이 모인 정도는 거의 유례가 없다. 굉장히 많이 와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부 그런 외부적인 평가들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청춘합창단은 전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노래에 담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메시지인지 이만덕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은 저희들은 통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통일이요? 예, 우리 정재한 매니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일에 대한 노래와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답사를 갔을 때 오준 대사님과 거기 그 참사관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것은 민감할 수 있군요. 네, 예, 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6월 1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방지 인식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는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준 대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휘자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대로 이제 컨셉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첫 스테이지는 그 노인 학대 인식에 맞는 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다음에 마이 웨이 인생은 70부터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은 70부터 아주 재미있는 노래인데 그런 세 곡을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유엔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유엔을 위한 노래요? 예, 유레이지 미흡과 우리는 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당신들이 유엔이 있었기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유엔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비록 통일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네. 우리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부르기 위해서 그리운 금강산 가고파
가곡 아리랑 등을 부르게 되었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겠네요. 예. 그리고 네. 마지막 앙콜 곡은 아, 조금 전에 들었던 어머님 은혜. 경복궁 타령을 불렀는데 유엔이 어머니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고 또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렀고 경복궁 타령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곡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 느낌들이 어떤 느낌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겠죠. 그 감동의 순간을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좀 같이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청춘합창단이 부르는 가구파를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청춘 합창단의 가고파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를 딱 들으면서 야, 이 마음이 담기고 연륜이 담기고 가사에 힘이 있는 그런 노래다. 역시 가사는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참 다르다 이런 느낌을 물씬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정자매는 현장에서 이 공연을 직접 감상하시고 보셨잖아요. 네. 총괄도 매니저 하시면서 네. 이 무대에서 보이는 그 느낌들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요? 사실 지금 기분, 네. 예, 가고파 노래가 끝났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좀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좀 울컥해서 그 당시에 유엔에서 현장에 바로 뒤에는 반기문 총장님이 앉아 계셨고 또 제 바로 앞에는 청춘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느낌과 동시에 너무 벅찼죠. 근데 그걸 뭐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냥 그 당시에는 좀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서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이 방송을 지금 이야기만 듣고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딱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유엔 본부에서 직접 노래를 듣는 청중들도 그렇겠지만 감동이 됐겠지만 우리 단원들 스스로도 많은 가슴 뭉클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연주복을 다 갈아입고 연주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순간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여자 단원이 몇몇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만감이 교차가 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원들을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울면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순간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단원 모두가 그런 생각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 주로 노래 들을 때 멜로디, 가사 집중이 그냥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만큼 스토리가 있는 음악들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감동의 하모니를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는 청춘 합창단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 청춘 합창단 이만덕 총무 그리고 정재환 매니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청춘 합창단의 유엔 공연 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청춘 합창단은 지난 2011년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했죠.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합창단은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청춘합창단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도전을 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만남을 하게 된 저도 청춘합창단의 공연을 한번 연습하는 분을 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봤어요. 지난해에 한번 만났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만덕 총무님. 네. 합창단 평균 연령대가 지금 65세라고 들었는데 활동의 단원들은 좀 몇 분 정도 계시고 최고령자분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예, 지금 네. 현재 우리 단원이 48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네. 48명으로 네.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65세. 아. 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80세입니다. 원래는 그분이 안 아프시고 나오셨더라면은 아마 89세가 최고령이 되셨을 텐데 아. 그분께서 작년에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80세 최고령자가 두 분이 계세요. 아. 그리고 뭐 70세 넘으신 분이 여섯 분 정도. 제가 올해 60인데 막내 속합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충분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 이후에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활동들 어떤 활동들 해오시나요? 예,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방송의 그 여파라는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과 많은 곳에서 저희들 많이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체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연주를 했었고요. 자, 저희들이 그런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본질인 낮은 곳으로 임하자라는 네. 어떤 걸 가지고 교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또 위문 공연도 했었고 한 3년 한 6개월 동안 한 100여 차례 이렇게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0여 차례요? 예, 예. 참 많은 연주 해오셨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전국 각지에 지금 다 흩어져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연습이 진행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때 방송 당시에 매주 화요일 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모든 시간들을 비워놨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과천에 시민회관을 빌려서 그렇게 매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원들이 부산에서 아이고. 경남 김해에서 그리고 저 전북 완주에서 춘천에서 이 전국구로 계시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이게 비용을 부담을 못 해드리는데 전부 자비로 해서 네. 이렇게 매주 화요일이면은 모여들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네. 그렇죠. 화요일 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주 화요일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현 매니저는 연습 과정이나 네. 유엔 공연을 함께 가셨잖아요. 네.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네. 어르신들이 도전하는 그 모습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도와드리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님 같고 우리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30년 후에 내 모습이고 그렇죠. 또 이분들의 30년 전이 또 저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더 진하게 예, 가게 됐죠. 나의 모습이다. 앞으로 그쵸. 내가 가야 할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인 거죠, 서로의. 그렇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지금 뭐 이만도 총무님 정재현 매니저 같이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연령 65세이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네. 다룰 줄 아는 분도 많이 없고 근데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사실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정재환 매니저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아마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셨던 네. 우리 정의곤 상무님이라든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정재환님 네. 그리고 뭐 또 동감독님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뭐 네. 여러분들이 많이 너무 KBS 도움을 주셨기 팀, 때문에 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감사할 분이 참 많죠. 이게 예, 정말 많네. 항상 시상식 가면 읊어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네. 후원 기업만 해도 30여 개 기업이고요.
그리고 소셜 펀딩 받을 때 700, 네. 700여 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면서 열심히 아까 총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네. 낮은 곳으로 임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는 그 활동을 할 겁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청춘합창단의 다음 목표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총무님. 예, 다음 목표는 우리 단장님 꿈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우리 합창단의 꿈이기도 한데 유엔 다음에 그다음에 목표가 평양이었습니다. 와. 예, 이제 그 꿈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장님이 인터뷰라든지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온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다음 목표 평양. 평양. 예, 두고 열심히 전진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각 한 분씩 한 말씀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 매니저부터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경험,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의 목적은 감동이구나, 인간의 특권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고 받는 삶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만더 총무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2010년도에 간하고 신장을 이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더니 오늘 같은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힘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평균 나이 65세, 꿈과 열정을 놓지 않는 청춘합창단의 도전 스토리 함께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청춘합창단의 다음 발걸음 평양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좋은 기운을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합창단의 이만덕 총무 그리고 정재환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피조대석 342회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합창단의 노래 우리는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hank you.